got more. They say patience comes with maturity. Maddie didn't have it, the mental capacity. 안녕하세요, 세우혁입니다. 지금은 제 방인데 방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방 구조를 바꿨어요. 작은 가구 같은 것도 사고 인테리어 할 수 있게 이것저것 샀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연말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연말 분위기 물씬 나게 인테리어를 더 꾸미고 싶어가지고 오늘 소품 같은 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사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인테리어 정보 같은 것도 이따가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열심히 운전을 해서 여기 꽃시장에 왔어요. 소품숍도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짠, 여기 3층으로 가면 돼요. 아이고, 브렌다를 만났습니다. 항상 운전을 하는 느낌을 내고 선글라스 꼈는데 지금 자국이 남아가지고 선글라스 벗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라 제가 오늘은 쓰고 진행을 하는 약간 네. 너무 좀 건방지게 네. 보지 말아달라 네, 이거죠.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저희 구독자님들은 착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시장에 이런 전구가 종류별로 있는데 이런 거 한 줄 정도 사서 건전지도 없고 커피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 해둬요. 그러니까 나는 트리가 왜 싫냐면 25일만 지나도 좀 그게 나는 늘 애매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전구나 오너먼트를 딱 뺐을 때 그냥 식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소개해주세요. 네. 어떡해. 좋아 좋아. 그런 나무를 브렌다가 알려주면 되겠다. 일단 우리가 나무를 사러 가기 전에 네. 크리스마스 소품을 보는 팀이다. 네. 여기는 핵심 거래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틀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틀을 사기가 너무 비싸 부담스럽거든요. 작은 거? 이거 불러주고 이것만 해도 느낌 나겠다. 아니 근데 이런 거 전구 같은 거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인터넷에서 살 때는 좀 약간 처음엔 감이 안 오거든? 몇 번 실패해야 감이 오지? 근데는 이제 투어도 가짜도 되게 잘 나와요. 진짜 미친 대박이다. 대박. 진짜 쩐다. 너무 예뻤어. 오! 빵이야. 우와, 이거 너무너무 좋다. 아니, 나 파리까지 마켓 갈 필요 있나 싶어, 지금. 작년에 이걸 엄청 많이 샀잖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흰 벽에다가 몇 개 붙여놓고. 야, 이런 거 너무 괜찮은데? 붙여놓고, 걸어놓고 하면. 진짜. 진짜 예뻐. 나 여기 직원 아닌데. 아, 그러니까. 직원 아니시죠? 확실하세요? 듣고 계시죠? 브랜드 플라워예요. 이게 종류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뭘 살지 대충은 정해놓고 와야지. 안 그러다가는 그냥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사게 될 것 같아. 저 아시죠? 또 한 욕심 하잖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이런 투명. 하나. 이런 거는 그냥 봄에도 어울리고. 이 가짜예요? 살아있어요. 되게 탄탄하게 생겼네. 얘 물 자주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만 달아놔도 예쁘겠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오케이. 저런 거. 투명으로? 투명으로. 오케이. 율마라는 식물이 약해서 이거네. 이런 얇은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웜 화이트. 집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주세요. 그게 아니라 짠! 이렇게 제가 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바구니를 사왔어요. 이게 두 개 세트로다가 4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싸죠? 두 개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긴 한데 그래도 이런 그 색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따뜻하고 포근포근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서 뭐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이 위에 깔 거 이것도 사왔어요. 이런 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거를 여기 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좀 너플너플 거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핀 같은 걸로 안쪽에 좀 잘 안 보이게 살짝살짝씩 찝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여기 뭐 건전지 선 같은 거나 뭐 노트북 배터리 이런 거 되게 선이 많이 나왔으면 보기 싫잖아요. 이거 넣으려고, 그 안에 넣으려고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화분! 아따가
향이 엄청 상큼하거든요. 저는 트리 같은 거 12월 25일만 지나도 그냥 거기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처치 골라는 것도 싫고 내년에 쓰자니 내년에는 또 새로운 거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브랜드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나무 같은 거 작게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 이런 전구 같은 거만 살짝씩 달 이렇게 둘러도 되게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나 그런 게 끝나면은 그냥 이런 거는 걷어가지고 이거 계속 키울 수 있는 거지. 되게 좋지 않아요? 아 세상에 건전지가 없네요. 건전지 사먹어야 되는 거야? 제가 금방 건전지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사러 가야 돼. 이런 전구도 되게 작은 걸로 샀어요. 그냥 제 방 자체가 그렇게 좀 화려하게 하는 건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전구만 일단 둘러보려고요. 좀 식물이 약해가지고 오너먼트 큰 거 이런 거는 못 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브랜드한테 해달라 그래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아 이렇게 밀어서 빼는 거네. 생각보다 예뻐. 생각보다 너무너무 예쁘다. 와 대박. 아 진짜 오 대박.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네. 와씨 이게 세 단계가 있네요. 이렇게 키우는 거랑 이렇게 중간에 깜빡깜빡깜빡깜빡 띵띠리링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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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너무 예쁘다. 아니 오나마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와 어떡하지? 와 정말 최고다. 너무 만족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 더 사왔는데 건조지는 또 하나밖에 안 사왔네. 하나 더 사러 가야 되나? 건전지를 하나 더 사와야 될 것. 건전지 하나 더 사올게요. 이게 왜 두 개 사는 걸 내가 생각 못했지? 건전지 하나 더 사와야겠다. 건전지를 샀습니다. 저처럼 화분을 잘 못 기르시는 분들, 나는 화분이고 나발이고 간에 잘 모르겠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갖고 싶어가지고요. 이런 와인병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맥주병이에요. 스텔라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줬었던 건데 연말 되면 이렇게 와인 보틀로 한정판으로 나온대요. 이 전구를 안에 넣을 거예요. 아까 잠깐 찾아봤을 때 이런 와인병 인테리어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와인병 전구가 따로 있긴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 전구를 사왔거든요. 와인병 전구는 이 병마개처럼 생긴 이 부분이 버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와, 이건 이제 아이디어가 좋다. 뚜뚜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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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 오! 대박. 생각보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나 정말 띵! 이거 깜빡깜빡도 된다요? 띵띵띵띵띵띵띵띵 힌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그러면은 이것들을 좀 방에 이렇게 해놓고 오늘 제 방에 있는 가구들이랑 이런 거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하나씩 소개해드리기로 할게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먼저 저의 이 책상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되게 심플한 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 아직까지 굉장히 만족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서랍이 되게 작아가지고 수납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아 그리고 이 의자도 아마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브랜드에서 선물 왔던 박스예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지금은 책꽂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립밤. 언제 어디서나 립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펠탑. 이게 아마 리지가 파리에서 선물로 사온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거는 프레쉬에서 여기 안에 이렇게 원래는 립밤을 넣어서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립밤 넣는 곳은 뜯어버리고 여권이랑 통장 그리고 이런 좀 나와있으면 보기 싫은 이런 전선들? 이런 충전기들을 넣어놨고 이거는 뭐 이제 더빙할 때 녹음할 때 쓰는 거. 이 캔들. 캔들 홀더 되게 예뻐요. 잘 보면은 여기 던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저희 마사지샵 원장님이 해외여행 가셔서 제 선물로 사다 주신 거예요.
이 등은 조디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꺼져요. 이렇게 하면 뿅 하고 켜지고 이렇게 하면 또 꺼지고 너무너무 좋죠. 이거는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다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조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향수 이거 진짜 좋아요. 프레쉬 로즈모닝이라는 향인데 엄청 우아한 느낌의 그런 로즈향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커피콩인데 커피콩이 왜 있냐면요. 제가 조향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샘플로 만들어봤었던 것들 수업시간에 여기 있거든요. 향을 여러 개 맡다 보면은 코가 좀 피곤해요. 그럴 때 약간 리프레쉬 해주는 다음에 여기는 필기구 같은 거. 여기도 이게 있네. 필기구 같은 거 편... 아 이거 또 있네. 어? 제 증명사진도 있네요. 이거 아마 올해 찍은 걸 텐데. 그리고 아까 낮에 사왔던 바구니는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접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놨고 제가 전선 나와있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노트북 배터리 이렇게 막 나와있는 게 싫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짠! 침대. 침대는 사실 제가 한 산 지 5년, 6년 정도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정보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이불. 이 이불은 엄마가 만들어주셨고 이 안에가 보이는 게 싫어서 베드스커트를 썼어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이 토끼. 토끼는 코스트코 제품이고요. 귀엽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파리. 이 에펠탑 포토 패브릭은 어번던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사실 액자 같은 거는 좀 걸기가 부담스러운데 이런 포토 패브릭은 좀 바꾸기도 쉽고 좀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아 그리고 시즌 바뀔 때마다 우리 이불 같은 거 좀 기분 전환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존에 쓰던 이불을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럴 때는 베드 스프레드를 활용을 해보세요. 담요 같은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깔아놔도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이 커튼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취미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엄마 작품입니다. 침대 옆에 있는 이 협탁을 보여드릴게요. 이 협탁은 찰스 퍼니처의 히토 협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도 있고 오늘 사온 거 화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랑콤에서 파운데이션 새로 나왔을 때 보내주신 거예요. 같이 이 샤오미 가습기는 작년에 하늘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저 협탁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다이어리처럼 이것저것 아이디어 구상도 하고 이것저것 쓰는 끄덕끄덕거리는 거고 이거는 저의 일기장입니다. 저의 감정 쓰레기통이죠. 여기 립 마스크가 있습니다. 립 관련 보습 제품이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백화점 가서 시향해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해온 향이 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자기 전이나 이럴 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리고 자요. 그러면 잘 때 머리맡에서 향이 솔솔솔솔 난답니다. 밀크하우스라는 곳이네요. 이제 이 침대 밑에 이것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이 러그가 진짜 제가 엄청 추천하는 러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진짜 이거 얼마나 따뜻한데요. 이게 이렇게 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평범할 수 있어. 그래 이거는 안에 진짜 푹신하게 매트리스가 들어있어서 진짜 엠보싱이 달라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 누우면은 바로 꿀잠각이고 보일러를 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털이 많아가지고 후끈하게 달아올라요. 여기가 저 너무너무 따끈따끈해져요. 그냥 이 바닥이랑 진짜 달라요. 이거를 깔 수가 있어요. 이게 대박인 것 같아. 이거 빼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러그를 진짜 몇 날 며칠을 찾아봤는데 근데 이만한 러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상. 이 책상은 먼데이 하우스의 제품이에요. 예쁘죠? 네모를 살까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걸 살까 하다가 그냥 저는 이렇게 큰 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 책상 위에도 이제 노트북 해놓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불도 사실 밑에 내려놓고 여기서 진짜 한 3일은 잤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안 자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한 짓이야. 올겨울 들어서 제일 잘한 짓이 이 러그랑 책상 이렇게 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신나네요 갑자기. 오늘은 이렇게 연말 기념으로 소소하게 꾸며본 저의 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요즘에 가구 하나하나씩 들여놓으면서 제가 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런 작은 소소한 크리스마스 제품들 같은 것도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더 좋으네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요즘. 너무너무 좋아.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